엘리시스, 리르, 빨리 와. 저녁 준비 다 됐어. 아, 내가 요리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와. 아휴, 정말이지. 그렇게 맛이 없나. 오라, 왜 그렇게 웃고 있어?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어? 아, 우리 사이가 좋아 보여서 웃었다고? 그야, 서로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 당연하지. 함께 헤쳐나가온 일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에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니까. 어? 내가 말하지 않았었나? 엘리시스가 첫날에 내게 마법사 주제에 앞에 나서지 마! 라며 면박을 줬다고. 리르는 그렇다 쳐도 엘리시스와는 거의 상극이었지. 그나저나 애들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응? 친해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아, 뭐야.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좋아, 이야기해줄게. 낌새를 보아하니 아직 저들은 돌아오려면 한참 남은 것 같거든. 아마 바이올렛 메이지 길드에 폐하의 서신이 도착한 날부터 설레서 잠을 설쳤던 것 같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의 모습. 여왕 폐하가 선택하신 정의 대원들.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거든. 물론 또래 중에 나보다 뛰어난 마법사는 없었으니까 내가 바이올렛 메이지 대표가 되는 건 이미 정해져 있고 말이야. 첫인상은 어땠냐고? 리르는 지금보다는 감정을 많이 표현하진 않았던 것 같아. 부끄러워서 그랬으려나? 엘리시스는 말수도 얼마 없고 고집불통에 고압적이었지. 조금 초조해 보이기도 했고. 뭐, 기사라는 단어에 어울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출발하긴 했는데 왕국을 채 벗어나지도 못하고 외곽의 어느 숲에서 나랑 엘리시스가 충돌하고 말았어. 다들 내가 사용한 마법에 휘말려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거든. 그때는 나도 꽤나 당황스러웠어.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리르는 주위에 바람의 정령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았지만, 엘리시스는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눈으로도 못 쫓겠는 거야. 아무리 천재 마법사라도 숙련된 기사의 움직임을 예측할 순 없잖아? 그래서 한 소리 들었지. 마법사는 앞에 나서지 말라느니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원은 필요 없다느니 말이야.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그래서 지지 않고 말했어. 내 마력이 가장 강력하니 나를 얌전히 지키기나 하라고 말이야. 그래도 다행인 건 말이야. 그 둘과 헤어져 모험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든 엘리시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곤란할 때 미르가 조언해줬지. 지금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는 건 앞으로도 오랜 시간 함께할 동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야. 미르는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여행할 사이라는 걸 직감했었나 봐.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엘리시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말이야. 아무튼 리르의 말을 들으니 할아버지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 마법사는 보통 혼자 생활하는 데 익숙해서 동료를 잘 만들지 않지만 때로는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만 더 강한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동료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나 대신 적을 쓰러뜨려줄 동료가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또한 같은 그랜드 체이스 대원으로서 동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 꽤나 시야가 넓어졌어. 여전히 엘리시스의 움직임을 쫓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다는 건 알 수 있겠더라고. 엘리시스도 내 마법을 어디에 사용할지 어느 정도 알게 된 눈치였고, 물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그때부터야 진짜 동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지금은 눈을 감고 주문에 집중하고 있어도 서로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걸 보면 분명 함께한 시간 속에 서로의 신뢰가 어마어마하게 쌓인 걸 테지. 그게 바로 우리가 강해진 이유라고 생각해. 물론 이 천재 마법사 아르메님의 마력이 점점 더 커진 것도 있겠지만. 아, 두 사람이 돌아오나 보다. 이 엘리시스 미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야? 어? 내가 좋아할 만한 걸 발견했다고? 뭔데, 뭔데! 보여줘봐! 어서!